2013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블루포엣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작품을 하고 있고요. 뭐 여러 페스티벌, 무용 페스티벌부터 해서 뭐 솔로 작업부터 해서 지금 많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피움이라는 주제가 나왔던 이유는 제가 무용수로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신체에 대한 의문과 어떤 탐구와 신체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무한한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우월한 그런 신체가 저는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어떻게 몸에 대한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양귀비라는 어떤 그런 재료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오피움이라는 주제까지 확장돼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관심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,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떠한 존재, 나의 어떠한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오피움이라는 어떠한 모티브를 가져오게 됐고 그것을 제가 무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, 어떠한 재료들이 신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 오피움이라는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저에게는 이 재공연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제가 베스트 앤 퍼스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오피움을 했을 때와 지금 창작산 씨 올해 레퍼토리를 통해서 재공연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감흥이라든가 어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. 그때 조금 아쉬웠고 그때 뭔가 좀 못 미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신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소도구가 좀 무대에 올라오면서 비주얼적인 작업들이 좀 몇 장면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여러 가지 장면을 일단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을 과정으로 삼고 있고요. 그런 여러 가지 즉흥에서 나오는 어떤 메소드,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트랜지션을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. 딱 말씀드리자면 전 두 장면이 있는데요. 제가 EDM이라는 그 클럽 음악을 가지고 좀 저희가 좀 뭔가 그 신체가 좀 극에 달았을 때 신체 움직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장면과 두 번째로는 클라이막스라는 저희가 장면이 있습니다. 그 장면은 일곱 번째 장면인데요. 저희가 신체가 마지막에 정말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폭발하기 어떤 바로 직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폭발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군무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지금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레이어가 쌓여가면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무대에서 보여질 때 무용가로서 가장 희열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. 관심이죠. 늘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레퍼토리화 돼서 그 공연이 어떤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연화할 수 있고 이것이 아시아 또 유럽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또 공연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 이렇게 우리 저희 제작진에서 이렇게 저희 엽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. 이 오피움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서 나라면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이 동요하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어떨 때 내 몸이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이 무용 공연이라는 것이 단발성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영상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현장감을
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현상감을 놓치실 경우에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안무가들에게, 무용가들에게 미래의 힘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